뭐 제목 그대로 신념에 관한 영화고요.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그 무게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런 복합적인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네비 액션! 이거 단순하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영화인가, 그러면 이 미션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까, 어떻게 하면 잘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야 되죠. 뭐 제일 큰 문제는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였죠. 사실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명 준비를 조금 더 밝게 많이 했었는데, 그러면 이게 찍다 보면 분위기가 많이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. HDR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저희가 어두운 부분을 촬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, 저희도 일반 영화 찍을 때처럼 조금 라이트를 갖다 조금 더 줄이고 어두운 걸 부각시키게 그런 식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아주 놀랍도록 그 디테일들이 많이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다면 정말 재밌어진다, 상황이.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카메라 무빙을 자제하고 되도록이면 팬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카메라가 계속 움직여요.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캐치를 했었던 것 같고요. 놀라웠던 부분은 120프레임 부분이 하이스피드를 찍는 전문가용 카메라 못지않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나 속도감으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데 한 대 줘봐 그러고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잡아놓고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아주 쉽게 캐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작은 카메라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. 충분히 전문적인 영상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클립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기능, 그리고 이 성능, 그리고 이 수준이 영화에서 이 정도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이 스마트폰이 있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그 의미일 테니 다른 분들께서도 아주 좋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